밤비 보호자이자 밤비 언니입니다. 밤비 같은 경우는 이번 봄에 12살이 되고요. 밤비를 미국에서 입양을 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치와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치와와랑 푸들 믹스견입니다. 치와푸.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좀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3년 전에 밤비가 심장종양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사선도 하고 크게 병원도 다녔었는데, 그걸 계기로 밤비에게 남아있는 여생 동안 조금 더 자유롭게 마당에서 뛰어놀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좋죠. 밤비가 아무래도 계속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택에 와서 자기 영역 개념이 이제 없다 보니 앞집 분들이 자기네 집 마당에 나왔을 뿐인데 거기까지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제 물 것처럼 짖으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울타리도 밤비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 빼야지. 맨날 눈곱도 붙이고 다니고. 응? 지금까지 밤비 손톱을, 손발톱을 한 번도 다 잘라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입질이 심하다 보니까 뭐 한 번에 옷을 입히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추우니까 이거 하나만 입고 있자. 아직 집이 좀 추우니까 이거 입고 있자. 알았지? 아이고. 이거 입어야지. 네? 아직 추운데. 밤비. 하나만 놓자. 손 하나만. 손 하나만. 손 하나만. 알았어. 그럼 입지 말자. 이따가 입자.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입어. 이따가. 못 입히겠어. 사실 입질이 있는 강아지여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물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비가 정말 아기인 걸 아는지. 근데 사실 밤비 입장에서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많이 자리를 좀 피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문적은 없고 아기가 뭐 밤비 털을 좀 잡아당긴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엄마랑 이제 나가자, 가빈이. 밤비 갔다 올게. 눈이 너무 슬픈 눈이야. 밤비가 일단은 누가 외부에 나간다든지 특히 이제 자기 두고 나가는 거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양말을 신는다든지 이렇게 갈채비라 하면은 벌써 이제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엄청 짖어요. 과연 우리 밤비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의구심은 들거든요. 그래서 바뀔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는데 나이도 있고 그런 되게 막연한 걱정? 가장 걱정이 되고 가장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입질이라든지 너무 큰 경계로 본인이 많이 흥분하는 거. 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 여기 이제 이사 와서 마당에 자주 이제 내보내야 좋은 건데 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짖으면은 그분들한테도 죄송하지만 전 사실 이 아이의 보호자 입장으로서 얘 건강이 제일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하는 거, 짖지 않는 거 하면은 우리 밤비가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입질이 있네요, 그죠? 그냥 애기로 계속 키우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평생 애기처럼 키우다 보니까 생기는 투덜이 있어요. 밤비는 노견이잖아요. 네. 예, 예. 12살인데 네. 교육이 됩니까? 우선 교육이라기보다 저 친구하고 아기하고 너무 가깝게 있는 게 좀 걱정이 그렇죠. 되죠. 예. 자,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아, 근데 동네가 진짜 깔끔하고 반짝하죠? 네. 아이고, 한 마리 있네. 안녕. 귀여워. 치아푸? 치아와하고 푸들? 푸들 섞인 치와푸. 여기 다 잠이 났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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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밤비야. 아이고. 입질해요? 네. 아, 이제 아까 아, 얘도 좀 줄을 좀 타야겠는데. 파이팅이 있네요. 파이팅이 있네요. 네. 아, 저도 많이 물려가지고요. 예, 네, 아, 지금 아, 달려드는 거 보니까. 네네. 치와푸. 네. 아, 너무 괴롭게 생겼다. 어메. 근데 그 푸들 중에 되게 가깝게 태어났구나. 네. 그죠? 네. 똑똑한데 싸나운. 똑똑한데 싸나운. 똑똑한데 싸납다. 아, 싸나게 생겼어. 네. 어서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그래요. 참, 이제 오세요. 네, 똑똑한데 사나운 우리 밤비. 실례할게요. 아이고, 그래요. 좀 노견 있는데, 그죠? 네. 12살. 네. 아, 그전에 어디 살았어요? 아파트? 그전에는 네, 그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 아파트에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까? 좀 존재감이 있었어요. 아, 남달랐군요. 네. 그죠? 그냥 민원이 있었다는 거네. 그쵸. 네. 그럴 것 같아 보니까. 네. 많이 아픈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심장 종양. 아, 심장. 네.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아이고. 집에서 아이고. 케어를 했어요. 심장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도 좀 불가능하고 완치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서 그때 한 3, 4cm였는데 지금은 좀 한 1cm 정도로 줄어든 상태로 유지를. 진짜 케어를 진짜 잘해 주셨다. 네. 낮에는 풀어놔요? 낮에는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풀어놔요. 아, 열받게 이렇게? 네. 마당에다? 네. 그때 막 짖죠, 지나가면서. 짖죠. 네. 그리고 저희 집 보시면 여기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네. 주민분들이 많이 오가는 집이거든요. 아, 동선이.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는 그 경로를 따라서 계속 짖어요. 흥분을 하니까 저는 주민분들한테도 죄송하지만 사실 밤비 건강도 걱정이 되고 나이도 있고 몸도 네. 안 좋으니까 흥분하면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럼 타면은 얘는 공기는 맑은데 네. 주위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이게 다 좋을 수가 없네요 네. 이게 장단이 하나씩 있어 예 아파트에 사람도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또 전원주택으로 오면은 네. 또 평화롭게 평화롭게 맞춰 다 쳐놓은 거 맞아 그러네 그죠? 맞아요. 그죠? 네. 뭐 지나가면 막 찢을까봐. 네. 네. 사실은 밤비가 이제 아파트 살 때는 단지 돌아다니는 분들한테 전혀 이렇게 위협을 가하거나 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원주택에 이사를 오고 나서는 자기 영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없을 때는 앞집에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나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짖고 있어서 제가 애기를 들쳐 업고서 아이고야. 얘를 막 데리러 갔어요. 왜냐면 얘가 울까봐. 그래서 이제 자기 영역인 줄 알고 지정 그거 네. 여기 딱 이 동네 초입인데 저 끝에 집 같으면 얘가 덜 흥분해요 그렇죠 초입이 살고 있으니까 네. 일로 차 지나가 누가 지나가 맞아요. 제가 내려와 밤비라고 또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맞아요 네 저 이게 마냥 건강하지도 않고 건강도 네. 좀 걱정이 되는 데다가 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새로 훈련을 혹은 되는데 딴 게 붙었어 공기가 좋아가지고 건강은 좋아지는데 건강이 좋으니까 더 짖었나? 더 짖어서 심장이 또 아, 무리가 갈까 봐 무리가 갈까 봐 네. 그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영역 구분 영역 구분을 해서 얘가 좀 덜 짖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다음에 입질 네. 입질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네. 입질도 보호자님한테 하는 입질이죠 네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가족들한테. 근데 또 아기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맞아요. 특별히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돼. 물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곧 올 거야. 밤비 긴장해. 네. 음성까지 왔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올라가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네. 하고 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